최근 지진운의 출현 이후에 일본에서 강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22일 새벽 1시 8분경 일본 규슈 미야자키현 오이타현 앞바다인 휴가나다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한 지 5시간 후인 아침 6시경에 지진이 발생한 오이타현 상공에 지진운이 출현을 하였습니다. 기존의 다른 지진운들과는 달리 이번에는 지진이 먼저 발생을 한 지 5시간 후에 지진운이 출현을 한 것입니다. 지진 발생 후 지진운이 나중에 출현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얼마 전 1월 29일 오전에 일본 관동 지역 지바현 가모가와시에서 지진운이 출현을 하였으며 이틀 뒤인 1월 31일에 지진운 출현 지역 근처의 이바라키현 북부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지바현 동쪽 앞바다에서는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지바현 북서부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관동 지역 지바현에서 지진운이 출현한 지 이틀 뒤에 지진운이 출현한 바로 그 관동 지역에서 지진이 3번 발생을 한 것입니다. 또한 오늘 2월 3일 목요일 오전에도 일본 관동 지역 가나가와현 동부에 지진운이 출현하였습니다. 이번에도 특이하게 1월 22일 규슈 휴가나다 규모 6.6 강진과 때와 같이 지진이 먼저 발생을 한 후에 지진운이 그 이후에 출현을 하였습니다. 2월 1일에 가나가와현 동부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을 한 후에 이틀 뒤인 2월 3일에 가나가와현 동부에서 지진운이 지진 발생 이후에 출현을 한 것입니다. 최근 관동 지역에서 이처럼 계속하여 지진운이 발생을 하고 있으며 오늘 2월 3일 오후 4시 20분 현재에만 벌써 3번의 지진운이 출현한 관동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월 3일 새벽 3시 6분에 이바라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30분 뒤인 3시 36분에는 지바현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오후 1시 35분에는 이번에도 지바현 동쪽 앞바다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2월 3일 오후 4시 20분 현재까지 오늘 오후까지만 벌써 뉴질랜드에서 규모 5.3, 5.2, 5.3, 5.5의 강진이 4번 발생을 하였고 1월 15일 해저화산이 대폭발을 하였던 통가에서도 규모 5.5와 4.6의 강진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뉴질랜드와 통가의 강진은 일본 동북 지역과 때에 따라서는 관동 지역에도 강진 발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